안녕하십니까, 엄솔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꽃무릇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꽃무릇 상사와 꽃말이 똑같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꽃무릇은 이제 가을에, 상사와는 봄에. 꽃무릇은 봄에 이제 잎이 나고 가을에 꽃이 핍니다. 구근식물이죠. 하지만 얘네들을, 꽃무릇을 모르시는 분들이 보신다면 돼지감자가 꽃잎이고 꽃이다, 새로운 품종으로 착각할 수도 있겠죠. 자, 제가 돼지감자 밭에, 아우, 돼지감자는 진짜 정말 잘 번지죠. 돼지감자에다 꽃무릇을 한번 심어봤습니다. 돼지감자 없애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그냥 돼지감자 좀 없애다가 꽃무릇을 이제 구근을 넣어봤는데, 이야, 이 구근 꽃무릇 얘도 장난 아닙니다. 생명력이 장난이 아니죠. 2년 동안 이렇게 관찰해 본 결과, 꽃무릇 봄에 이제 열매를 따는 유실수 아래, 또는 우리 엽나무들 약용수 아래 이렇게 심으시면 상당히 가을에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얘들 심어 두시고, 보통 이제 유실수들 약을 치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풀 죽일 때도 잎만 죽는 풀을, 풀약 치시면 구근 전혀 이상 없습니다. 보통 복숭아 나무 아래에 이제 심어둔다 이랬을 때 봄에 얘들이 잎이 올라오죠. 그리고 이제 집니다. 잎이 지고 나면 그때 이제 풀이 또 올라오죠. 풀약, 잎만 죽는 풀약, 다들 유실수 아래에는 잎만 죽는 풀약을 칩니다. 그럼 꽃무릇은 그 속에 있다 가을에 쏙 올라오죠. 제가 예전 영상 한번 있는데, 우리 철쭉을 화단에 보통 많이 심지 않습니까? 이 철쭉 봄에 꽃이 필 땐 이쁜데 꽃이 질 때 정말 좀 지저분하게 보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잎만 이렇게 무성하게 있을 때. 자, 철쭉 아래에 여러분 꽃무릇 한번 심어 보십시오. 가을에 철쭉에서 빨간 꽃이 올라온 것처럼 정말 이쁩니다. 자, 꽃무릇 여러분들, 번식하기도 상당히 쉽죠. 여러분들 농원에 혹시 풀이 많이 나는 그러한 곳이 있다, 아, 정말 풀 관리가 어려운데 저 자리 꽃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정원을 만들고 싶은데 풀 때문에, 이런 곳에 꽃무릇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